그때 김선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김선의 친구로 지낸 게 상해 조선인 황제라고 전해지는 바로 김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의 최고 스타, 그렇죠? 최고 스타였는데 바로 조선 사람이었는데 이 김염이 그 민족주의자였고 조선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고 그 김선 아리랑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저분이 달리기를 잘했대요. 육상 선수. 그래서 어제 체육대회에 나가서 이제 뛰는데 그 우리 뭐 릴레이 경주 같은 게참그 어렸을 때 운동회 때 제일 인기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주제로 나가서 역전을 해갖고 이제 촥 들어와서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신나서 이제 막 뛰는데 그걸 보고 중국 사람이 이제 지고 난 다음에 야유를 했나 봐요. 아, 조선 사람 잘 뛴다 했더니 왜잘 뛰느냐? 주구배니까 잘 뛰지. 주구란 말이 있잖아. 영어로 표현하면 러닝덕. 그러니까 앞잡이로 그 사냥꾼 앞에서 막 달려나가는. 그래서 그걸 그 이제 주구라는 표현인데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는 제일 모욕적인 표현이죠.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간 민족주의 청년인데 일본 제국주의 주구라고 하니까. 아니, 뭐야 하고서 이제 엄청난 뱃싸움이 벌어졌다 이제 하는 얘기가 아리랑에 나옵니다. 이제 김염의 스틸컷들이고요. 김염의 그 여동생은 조선의용대에서 활동했습니다. 김미라고. 이게 상해 그 황포탄, 외탄이라고 하는데 여기 갔는데 지금도 모습이 똑같아요. 아, 예, 서울은 너무 달라졌죠. 한국전쟁 때 폭격도 많이 당하고 그다음에 남학동 건물도 개발에 철거됐는데 상해 갔더니 저 구역은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제가 미국의 보스턴에 갔다가 보스턴에 갔다가 도시가 너무 고풍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기가 죽었어요. 기가 죽었다가 자각을 했습니다. 아니지. 내가 이렇게 기죽을 필요가 없지. 나는 600년 된 도시에서 왔는데. 한양은 600년 된 도시고 여기는 겨우 200년 남짓한 도시인데 내가 왜 이렇게 기죽어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보스턴 같은 데가 아주 고풍스럽거든요. 유럽 중세에 가면은 옛날 1413세기, 14세기에 만들어진 도시, 스페인 뭐 시골 동네 가면 다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우리는 도시가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서울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데, 여기 상해, 여기 그 황포탄, 외탄에 가면은 그 김산이 보고 듣고 느꼈었던 그 흔적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나카 기이치라고 나중에 이제 일본 수상도 지냈는데, 일본의 육군 대신, 육군 대장으로 있었는데, 이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을 하죠. 김선이, 어린 김선이. 그러니까 오성윤. 아리랑에 나오는 아주 멋있게 나오는, 인물인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일본 만주로 가서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김일성하고도 연결돼서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투항을 해버립니다. 나이 40이 넘었으니까. 또 지금 40이 아니니까. 그때 40은 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만주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버티기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최고 거문의 귀순으로 일본에서는 이제 대서특필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익성. 조선 총독부를 폭발시킨 의열단 단원이죠. 이종원. 이제 이런 분, 요게 저 미소년이 김원봉이에요. 엊그제 지난 일요일날 김원봉의 막내 누이 동생이 돌아가셨어요. 김원봉의 아버지가 세장가를 가서 거기가 구남 인연가 그래요. 아주 뭐 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중간에 죽고 또 한국전쟁 때 많이 학살당했어요. 막내 누이 동생 한분 살아계셨는데 그러니까 그 오빠하고는 30년 차이 나고 생전에 오빠를 뭐 두세 번밖에는 못 뵀대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밀양에 내려왔을 때한 번, 그 다음에 밀양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두 번인가 보고, 뭐 그러고는 이제 헤어졌는데 평생을 김원봉의 동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박해를 받다가 최근에 겨우 숨 내쉬고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동생 되는 아저그이 김학봉 여사의 아드님 김태영 회장님이 우리 성공회대와 또 반헌법 사업을 많이 후원을 해주세요. 그분이 여기 딱 이렇게 여기 딱 가리면은 이 눈매랑 그거는 완전히 약산
그 중년의 얼굴 그대로. 예. 저 사진에서 이렇게 딱 코인덱 해주면은 딱 저 눈매는 완전히 김태형 회장 눈매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산 계열의 의열단에 가서 의열단의 막내가 되는 거죠. 의열단의 막내가 돼서 이 황포탄 의거에도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뭘 했냐면 망을 봤죠. 망을 봤는데 이 의거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다나카 기이치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겨냥을 해서 쏘는데 갑자기 웬 영국 여인이 그 앞을 지나가 버려서 그 여성이 맞아서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다나카 기이치는 무사했고 그리고 이제 차 타고 도망가고 뭐 거기서 압수수색이 되는 속에서 이종암과 그러니까 오성윤 다 빠져나왔다가 오성윤은 체포되었다가 저거 안 갖고 여기 빠졌네. 오성윤은 감옥에서 탄옥을 해서 파란만장하죠. 밀항을 해서 베를린으로 갔다가 베를린에서 모스크바로 가서 모스크바 공산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상해로 중국 본토로 돌아오지 않고 만주로 가서 중국 공산당에 가담해서 거기서 빨치산 활동을 합니다. 김산이 나중에 얘기지만 김산이 죽을 때 연안으로 간 게 자기 당적을 회복하고 오성윤한테 가려고 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하여튼 참여했고 그때 같이 참여했던 김익상은 나중에 언제 잡혔냐면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다음에 잡혔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상해에서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했던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밝혀진 거죠. 그리고 이게 그 협화대학교, 협화의학교. 예, 저희가 가서 찍었고 옛날 건물이 남아있는데 김산이 의학전문학교를 좀 다녔습니다. 의사가 될 뻔했었던 청년이죠. 의사가 될 뻔해서 그 학교를 다녔는데 다녔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황포군관학교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육군군관학교라고 돼 있는데 황포군관학교가 뭐냐면은 우리가 김산 그 책이 나왔을 때,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하죠. 네. 광동에, 그러니까 지금 광주죠. 광주에, 숙문이 거기서 이제 혁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광동이 중국 혁명의 아주 중심지 중에 하나고, 광주에 호법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그렇게 되고, 거기서 폭벌이 시작되고, 이제 그런 그 역사를 가졌는데 저 거기에 중국 국민당이 세운 육군 군관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 조선 청년들이 대거 입교한 거예요. 1926년 말 27년도에. 그러니까 그 26년경부터 대거 입교하는데 김원봉의 의열단. 의열단도 뭘 했냐면 주로 폭탄을 던졌죠. 개인 테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공한 사건들만 기억을 해요. 근데 성공하기 때문에 폭탄을 준비하다 잡힌 게 무지 많고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랬더니 희생만 너무 크다. 그리고 우리가 폭탄 던져갖고 그 주민들을 일깨우는 거, 조선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는 할 만큼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조직적인 군사 행동으로 가야 한다. 개인 테러에서 조직화된 군대를 만들자. 근데 이걸로 방침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군대 기술을 배워야 한다. 20대 청년들이 다 군관학교 입대를 하는 거예요. 김원봉의 지시에 의열단 청년들 입대를 한 게 바로 이 황포군관학교입니다. 그래서 김산이 이 황포군관학교를 졸업을 했기, 김원봉이. 그래서 황포군관학교 출신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중국 국민당 군대의 요직에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진급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 김원봉이 그 도움을 받아서 조선의용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육군군관학교에 입교를 했는데 입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백 명이 입교를 하는 겁니다. 수백 명이. 그리고 조선청년 수백 명이 일로 몰려왔어요. 여기가 왜냐하면 혁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조선사군은 거리가 멀죠. 근데 그때 청년들은 혁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달려갔습니다. 길게 보자. 우리가 군사기술을 그래서 만주에서들 많이 오고, 육군군관학교하고, 그리고 중산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김산은
군관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중산대학에서 공부를 했죠. 거기서 이제 공부를 같이 공부한 사람이 김성숙 선생. 아리랑에 보면은 금강산의 붉은 승려라고 나오는 김충창이에요. 그 김성숙 선생이 바로 중산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산과 더불어서 중산대학을 다녔고, 여기, 이건 이제 그 후의 사진인데, 오른쪽에 머리가 벗겨진 상태. 여기는 머리가 있어요. 한 10년쯤 지난 뒤의 사진인데, 요 무렵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임시정부에서 조선민족해방전선 동맹 같은 거 그 활동할 때 이제 그 무렵의 사진입니다. 여기가 그 두 군의 여사. 이 김성수 붉은 승려가 중국에서 중국 여성혁명과 결혼했죠. 그래서 여기서 낳은 아들이 있고 그 손자가 제가 다음 주에 만날 예정인데 두닝우라고 그 해외동포상, KBS에서 주는 해외동포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중국의 중국판 위키백과의 피아니스트로서 나와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그 자기 할아버지를 기리면서 또 광동에서 독립운동했던 분을 기리면서 어떤 이제 그 큰 연주회를 조직을 했고 그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해외동포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두근해 여사가 나이가 좀 든 다음에 이고요. 김성숙이 이게 귀국하기 직전 모습일 겁니다. 김성숙과 그의 가족들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혁명 열사로 등인데, 그러니까 그 중국의 혁명의 중심지니까 신해혁명 시기 또 그 이후에 여러 그 동맹의 활동을 하면서 희생된 분들의 묘지가 여기 있었어요. 우리가 70년대 데모할 때는 가끔씩 4.19 묘지를 가죠. 그리고 8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또 망월동 묘지를 참배했던 것처럼 중국 혁명에 나선 젊은이들도 이 묘지를 자주 참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선 청년들도 모여서 이 72 열사 능 앞에서 뭐 자주 모였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북벌이 시작될 그 무렵에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에서 광동 소비에트라고 광동 꽃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혁명의 와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혁명적인 대기운이 온다 하면서 봉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서 봉기를 시작하는데 광동에서 큰 봉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기의 주역들인데요. 이게 엽정, 이게 장태래고 엽정이라고 나중에 신사군 사령관인데 엽정이 비행기 사고로 죽지 않았으면 김산의 운명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저 엽정은 김산을 잘 아니까. 중국 그리고 광동 혁명에 참여했었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장정보다 앞서는 거거든요. 광동 꽃민이라는 게. 그런 그 대공세가 실패로 돌아가고 그 국민당의 토벌이 본격화되면서 거기서 그 서금 소비에트를 포기하고 이제 장정이 시작되니까 여기 그 광동 꽃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장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되니까 광동 꽃민에 참여했다는 건 중국 혁명에서 굉장히 서열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노혁명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김산도 그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당적을 회복하는 걸 자신을 갖고서 연안에 갔지만 일이 틀어져서 이제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그 봉기를 하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갔습니다. 이게 광주 공사. 공사라는 게 꽃민이에요, 꽃민. 그래서 광주 꽃민의 구지, 예터라고 했는데 거기 그 예터에 이제 있는 기념비고요. 이게 광주의 주강인데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우리 그 김산에 그러 보면은 김산이 니밀지한테 이런 농담을 해요. 그 사람들이 강물에 투신자설을 많이 하는데 중국의 강물에는 투신자설 할 수 없다. 왜? 강물이 너무 더럽다. 조선의 맑은 푸른 물이라면 뛰어들었을 텐데 물이 더러워서 자살 못했다. 그런 농담을 하는데 가보니까 역시 물이 더러운데 광동 꽃민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고 난다면 맨날 며칠을 저 강을 통해서 시신의 수천 구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때의 구호가 뭐냐면 우리의 피로 적들을 수장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많이 흘려서 적을 빠져 죽이자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처절하게 싸웠지만
봉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기의 열사 등원이라는 게 그 아까 70 열사 등원 바로 옆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합동 묘역을 세웠죠. 그리고 그 광주 기의 열사 영휴 불 영세자인가요? 뭐 글자가 작아서 잘 모르겠네요. 불휴 썩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 요게 뭐냐면은 그 중국의 최용건 있죠. 중국의 부주석을 지낸 최용건이 그때 황포군관 학교하고 형제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운남 강무당 운남지성에도 또 군관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 기회에도 참여했고 그래서 27년 12월 11일에 광주에서 참여했고 이게 뭐냐면은 이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27년도에 이제 그 저 북벌이 시작 26년 만에 북벌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26년 27년 초에 시작돼서 쫙 올라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상해에 도착했는데 북벌군이 현재 한 반 가까이 올라갔죠. 그래서 상해에 도착했는데 북벌군이 승승장구 하고 있었는데 그 국공합작을 거쳐서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이 배반을 한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공합작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산당원들을 막 학살하기 시작하니까 국공합작이 깨진 조건 하에서 공산당은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까 여기 사진 나왔습니다만 무창에서도 기의를 하고 그다음에 광주에서도 기의를 해서 국민당과 이제 맞서서 광주에서는 12월 11일에 기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선 청년이 그 여기 보면은 한 150인 김산의 표현에 의하면 150인 아니다. 훨씬 더 많다. 얘기했는데 아마 공식 확인된 숫자를 써서 적혀있는데 김산의 책에는 수백 명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니밀지의 김산 니밀지의 아리랑이 처음 그 저 번역돼서 나온 게 84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좀 어폐가 있는데 이게 해방 직후에 나온 신천지라는 잡지예요. 뭐 여러 권이 나왔었는데 해방 직후에 아주 그 대표적인 잡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잡지 뭐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손을 집히는 거 한 권을 들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김선의 아리랑이라는 게 연재가 돼요. 번역돼서 다 번역되진 않았는데 여러 편이 연재가 됐었는데 그 여기 이렇게 조선인 반항자의 일대기 아까 뭐 그 스토리 오브 코리안 레벨 이런 것을 이제 조선인 반항자의 일대기라고 해서 이렇게 그 연재가 되다가 뭐 하여튼 중단이 됐습니다. 워낙 그 공산주의자들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 우경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마무리 못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일본에서 이제 이 책이 번역이 돼서 뭐 이영희 선생님 같은 분도 아리랑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 책이 이제 84년도에 처음 번역됐을 때 저는 국사학과 대학원이었어요. 그 독립운동사를 처음 전공했는데 아리랑에 나오는 얘기들이 믿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80년대 그 유명한 얼굴 없는 시인으로 알려졌던 박노해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그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야, 이 박노해가 진짜 있냐? 아니다. 이건 박노해라는 개인은 없고 다른 명이 집단 창작한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을 박노해의 실체를 놓고 그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이 김산의 아리랑이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들이었어요. 김원봉이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했다 정도는 알았는데 아니 거기 광동권민에 가서 조선 청년 수백 명이 죽었다? 김산의 표현에 의하면 조선혁명의 정화 가장 아름다운 꽃이 거기서 다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처음 듣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른 독립운동사 책에 나오질 않았는데 이거 사실이야? 아이 거짓말이겠지.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독립운동 우리가 80년대니까 해방되고도 40년쯤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독립운동사에 왜 전혀 기록도 안 된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그렇게 독립운동에 대해서 몰랐다. 우리 저 이번에 도울 선생님 책을 내면서 책 제목에 우린 너무 몰랐다 아니에요. 진짜 몰랐습니다. 서울대 국사학과 대학원에서 독립운동사 공부하겠다고 모인 저와 제 친구들, 동학들, 선후배들이 아리랑 다 같이 읽고서 세미나하면서 이거 믿어져? 아닌 것 같아. 그런 만큼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그거를 그래도 참 안타까운 게 뭐, 참 가슴 아픈 게 김사연이 소모반이라는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비화지만 이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야남파들, 그 안에서 김산의 평가가 그닥 높지 않아요. 아니, 금강산의 붉은 승려가 김충창이라고, 이고 그게 김성숙이라는 게 알려졌을 때, 우리가 많이 실망했어요. 우리는, 왜냐면 김성숙은 우리가 이름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하면은 국내로 돌아와서 제약이 많다 보니까, 별 활동을 못 하셨습니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제 젊은 나이에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아, 뭐 저분 들어와서 뭐 별것도 안 하고, 북으로 갔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뭐 남쪽에 나가서 별것도. 동아일보에도 좀 기사가 나오고 하지만, 그렇어요. 이제 그런데 그래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느끼고, 얼마나. 제가 그 김산을 읽고 그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그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걸 김산 개인의 얘기로 만들지 말자. 니미일지를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김산들의 얘기로 만들자. 아, 이거 김산 개인이 아니지 않느냐. 수많은 김산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출신으로 나중에 그 약산과 있다가 거기서 그 김산은 약간 좀 뭐랄까요? 그 운동의 큰 물줄기에서 빠져나왔던 사람이죠. 좀 독재적으로 움직였던 케이스라면 그 큰 물줄기로 예컨대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독립동맹을 거쳐서 중국공산 해보 후에는 중국공산당에 남아서 거기서 주류도 했고 중국공산당의 뭐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올라갔었던 분을 제가 그러니까. 전화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직접 만나지 못하고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김산을 불러보니까 우리는 김산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합니다. 그리고 저 그때 그 한 선생님 하면서 하는 얘기가 김산보다 훌륭한 동지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꾸 김산만 물어보니까 뭐지 좀 그 짧게 전화도 인터뷰하면서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양님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정을, 그러니까 김산하고도 동지죠. 근데 장정을 다 하고, 정말 연안 근처에 가서 마지막 도하작전에서 희생됐어요. 이분이 살아있었으면은 그 중국 공산당 내 조선인 최고 지도자가 됐을 뿐인데, 이분 말고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은 무정. 팔로군의 포병창 시대 무정. 이건 최용건. 북한 정권의 부주석을 지냈는데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민족주의자, 그 기독교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이죠. 이게 그 최용건이 다녔던 운남 강무당, 육군 강무당 그 터고요. 여기 그 강무당 자리입니다. 이거는 그 박씨 형제라고 나오죠. 그 간도에서 은진중학교 졸업생인가? 그런데 그 형제분이 다 이 광동 봉기에서 희생이 돼 아주 우수한 그 지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때 이거는 용정중학교 졸업생들 이런 졸업생들이 무더기로 와서 광동에서 다 희생된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농민군 복장인데 그 농민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중국에서 팽배 우리가 뭐가 팽배했다 할 때 그 한자 이름을 그렇게 바꿔갖고 혁명의 기운이 팽배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민군의 지도자였고 그 김산도 저기를 따라 이제 다닌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팽배고 팽배의 동생이서 있고 집은 잘 살았어요. 지주였지만 그쪽에 혁명을 하고.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패션감각 어때요? 지금 강남에 내놔도 이 사진 보고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아 그거잖아도 이게 중국에서도 엄청 유명한 사진이고 영화도 됐었다. 저 영화 제목은 제가 어디 글,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 글 쓴 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저 복장 그대로 사형장에 끌려가서 처형됐습니다. 저 복장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혁명가들의 패션 감각. 아, 옷 잘 입었어요.